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경남 밀양의 경우 낮 기온이 37.5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낮의 열기는 오늘 밤동안에도 이어져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는 숙면을 방해하게 되죠. 이럴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만 몸에서 멀리 떼어놓고 바람을 쐬는 게 좋겠고요. 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대야는 대체로 연속 10일을 넘기지 않는 편이니까요. 그동안 열대야를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1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북한 지방은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폭우로 지금까지 약 9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폭염에 북한에서는 폭우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에 경북 서부 내륙 지방은 밤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 영서 산간에서도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22도에서 28도로 아침부터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런던으로 가봅니다. 오늘 밤 여자 단체 양궁 경기는 비가 오는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내일 새벽 잠시 뒤에는 스위스와의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 시각 런던은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